안녕하세요. 세상 변한 방구석 트래블, 오늘의 랜선 투어를 진행할 저는 멜리카입니다. 지난번 이란에 꼭 방문하면 좋은 대표 관광지를 돌아보셨다면 이번에는 이란 사람들의 생활 속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국에 와서 이란에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궁금증에 답변할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란에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이란의 날씨는 어떻고 언제 여행을 가면 좋을지 물어보는데요. 현지에서 생활하며 가이드를 했던 저의 경험대로 말씀드리면 이란과 한국 날씨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게 다른 점은 습도예요. 이란은 습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겨울 날씨인데요. 이란의 겨울은 한국만큼 춥진 않아요. 이란은 추워도 최저 마이너스 10도 정도 떨어지는데요. 제가 살면서 마이너스 18 정도 느낀 적이 없었는데 한국 오니까 패딩을 두 벌을 겹쳐 입어도 추울 정도로 한국의 겨울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한낮의 기온이 평균 35에서 36도로 오가는데요. 다만 밤낮과 일교차가 심하답니다. 이란을 방문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이란의 가을부터 봄까지 기간인 11월에서 5월 사이에 방문하시길 추천해드려요. 이란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늦가을에서 초겨울 정도의 날씨를 가지고 있어 선선한 날씨 속에서 여행을 즐기실 수 있고요. 1월에서 2월 사이는 우리나라의 초겨울 날씨입니다. 이란은 한국의 겨울보다 따뜻한 편이며 강수량은 적어 관광하는 시간대에 많이 춥진 않은데요. 특히 3월에 이란은 한국의 봄, 가을의 날씨와 매우 유사한데요. 다만 낮 시간대에는 선선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현지의 분위기와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 친분을 쌓기? 전통 음식을 파는 곳에서 한끼 식사? 아님 유명한 문화재를 그 방문하기? 각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란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오늘 저와 함께 이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바자리입니다. 바자리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생소하시죠? 한국어로 말하자면 바로 시장인데요. 이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장이 있습니다. 전과물 시장처럼 야채와 과일 파는 시장도 있고요. 옷이나 간식 아니면 카펫을 파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방문할 곳은 바로 파킬 바자리입니다. 이곳 파킬 바자리는 이란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바자리로 손꼽히는데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축된 벽돌들이 천장의 도움으로 이어졌는데요. 천장은 높고 공기 구멍이 뚫려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게끔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돔 모양 천장은 바자리를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파킬 바자르의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곳은 파킬 바자르의 경우 가장 유명한 상품은 바로 카펫인데요. 실크 카펫부터 핸드메이드 카펫까지 다양한 종류의 카펫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자리를 둘러보시면 다양한 카펫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카펫들은 많은 무늬가 있고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카펫을 이야기하면 이란과 터키 두 나라 중 어느 것이 원조이지? 라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바지리크라는 카펫은 세계 가장 오래된 카펫인데요.
이 카펫은 몽골의 알타인 산맥의 산맥 사이에 있는 바지리크라는 곳에 발견되어 있어요. 루덴커란 사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카펫은 2500년 넘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펫의 디자인은 하카마네시 시대의 디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카펫은 하카마네시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세계 처음으로 카펫 직조를 시작했답니다. 아참, 카펫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수작업으로 제작되어서 매우 비싸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카펫의 경우 중품은 한화로 몇백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사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몇백만 원 카펫의 가격이 천만으로 변하실 수도 있는데 수제 카펫의 경우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카펫을 만들려면 다양한 조건과 이유가 있는데, 카펫을 만들기 위한 양털을 얻기 위해 방목한 양의 돌만을 사용합니다. 가장 건강한 양의 돌만을 사용하기 위해서이고요. 1년에 한번 양의 털을 깎는데요. 양의 털을 깎는 횟수를 최대한 줄여 양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라고 하네요. 양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만큼 더 좋은 양의 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양털은 채취하는 부분은 등, 가슴, 목 부위의 털을 채취하는데요. 이 밖에 복부와 다리, 머리, 엉덩이에 있는 털을 사용한 양털은 중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한 마리에서는 나오는 최대 품질의 양털은 1년 기준 750g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취한 양털은 천연 염료만을 사용해 색상을 낸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카펫을 만들 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카펫 장인에 의해 작업을 진행되는데요. 절대 키가 난 남자가 작업하지 않고 오직 여성들이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일입니다. 다만 요즘은 기계로 자동 생산하는 비교적 저렴한 카펫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